안녕하세요. 축구보는 고양이 캐스날입니다. 아스날은 이번 경기에서 맨시티의 약점을 아주 잘 공략했습니다. 그 약점은 바로 미드필더들의 수비라인 보호가 허술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에 따라 아스날의 공격 상황에서 수비와 미드필드 사이 포켓 공간이 무방비로 노출될 때가 많았습니다. 파티가 중원에서 압박을 벗겨내고 마르티넬리에게 전지패스를 넣는 상황인데요. 사카가 수비라인을 밀어내면서 포켓에서 웨데고르가 자유롭습니다. 라카제트까지 마크가 없네요. 상대 미드필더의 느린 수비 가담 속도로 수비라인을 보호하지 못한 것입니다. 마르티넬리를 향한 롱킥입니다. 시티의 압박 라인이 높고 미드필드와 수비라인 사이가 굉장히 벌어져 있습니다. 마르티넬리가 롱킥을 받아내는 데 성공하면서 상황의 심각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마르티넬리가 박스 근처에 도달할 때까지도 시티의 미드필더들이 수비에 복귀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큰 포켓 공간에서 라카와 웨데고르가 자유롭네요. 라카제트가 포켓을 활용하면서 웨데고르에게 패스를 찔러줬고 득점에 가까운 찬스로 연결됐습니다. 아스날의 골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카의 마무리가 워낙 환상적이었지만 별개로 웨데고르가 자유롭게 침투하고 있었거든요. 시티의 미드필더가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시티는 비슷한 문제점을 계속 노출했고 아스날은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경기력에 가려져 있던 아스날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맨시티가 최후방에서 빌드업을 할 때 아스날의 압박 구조에 관한 것입니다. 맨시티는 4-3-3 포메이션으로 우측 센터백 디아스를 넓게 벌리면서 골키퍼 에데르송을 포함시킨 포백 형태의 빌드업 대형을 만들었습니다. 에데르송이 워낙 공을 잘 다루고 패스 솜씨가 훌륭한 골키퍼라 가능한 전술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시티는 전진한 풀백 칸셀루로 오른쪽에서 비대칭적인 수적 우위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에 맞서는 아스날에서는 웨데고르가 맨시티의 꼭지점을 마크하고 우측 윙 사카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라카제트와 함께 1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을 잡은 키커에 대한 압박은 주로 라카제트가 수행했습니다. 이런 대치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마르티넬리가 시티의 우측 센터백 디아스, 우측 풀백 칸셀루를 상대로 2-1 수적 열세에 처한 구조입니다. 마르티넬리는 디아스와 칸셀루 사이에 위치해서 공을 받는 선수를 압박하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하지만 이런 대응 방식은 문제점을 보였습니다. 공이 디아스에게 가는 상황입니다. 마르티넬리가 압박을 하는데요. 칸셀루가 내려와서 2-1 패스로 압박을 벗어납니다. 이를 막으러 자카가 가담했네요. 그렇다는 것은 자카가 마크하던 우측 메찰라 실바가 자유롭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에 오른쪽에서 파티가 커버를 와줬네요. 연쇄적으로 파티의 마크맨 좌측 메찰라 데브라이너가 자유롭게 됐고 중원의 공간이 엄청납니다. 만약 패스가 연결됐다면 위험한 공격을 맞이했겠죠. 이번엔 디아스가 아닌 칸셀루 쪽을 향한 패스입니다. 마르티넬리가 따라가지 못했고 그에 대한 커버는 자카가 하게 됐습니다. 이런 대응으로 자카의 마크맨 실바가 자유롭게 됐기 때문에 마르티넬리가 대신 맡아줘야 합니다. 그러나 마르티넬리는 이런 구조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했고 결국 자유로운 실바를 거쳐 시티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측면으로 전개하긴 했지만 만약 실바가 중앙으로 치고 들어갔다면 파티를 끌어들이고 데브라이너를 통해 공격을 전개할 수도 있었겠죠. 물론 아스날은 이렇게 데브라이너가 자유로워지는 것에 대해 사카가 커버하는 방법을 준비해 놨습니다. 하지만 사카는 전방에 위치해서 시티의 백패스에 대비하는 역할도 맡았기 때문에 동시에 데브라이너를 커버하는 이런 방식은 리스크가 굉장히 컸습니다. 데브라이너에게 순간적으로 공간이 발생하는 상황은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아스날의 경기력이 워낙 인상적이었고 시티가 이런 허점을 잘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진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문제였습니다. 후반전 아스날은 압박 구조에 변화를 줬습니다. 기존 압박 라인에서 사카를 측면으로 보내고 웨데고르를 올린 것입니다. 웨데고르 대신 꼭지점을 마크하는 역할은 자카가 전진해서 맡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 압박하는 역할도 바뀌었는데요. 압박은 주로 웨데고르가 하게 됐고 기존에 압박을 맡았던 라카제트는 왼쪽 하프에 박혀서 디아스를 견제하는 위치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변화로 마르티넬리가 칸셀루와 디아스를 상대하던 구조에서 칸셀루와 우측 메찰라 실바를 상대하는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곧바로 효과를 보게 됐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 이유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전반전에 문제가 있었던 점과 비교해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아스의 경우 옆에는 터치라인,
뒤에는 엔드라인을 끼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패스를 받을 때 전방을 바라보고 공을 잡을 수 있었고 상대적으로 공격 전개가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실바의 경우에는 패스를 받을 때 기본적으로 등을 진 상태고 사방이 열려있기 때문에 압박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실바가 패스를 받는다고 해도 디아스와 달리 공격 전개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뜻입니다. 전반전 구조에서 마르티넬리가 상대해야 했던 디아스와 칸셀로는 같은 왼쪽 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시티의 키커가 어떤 선수에게 패스를 하던 구분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키커의 동작만 보고서 미리 예측하는 것은 마르티넬리에겐 쉽지 않은 것이었다는 뜻입니다. 에데르송의 킥이 칸셀로에게 향했는데 패스가 나가고 나서야 반응한 마르티넬리입니다. 디아스도 같은 방향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주는 건지 미리 판단하고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이와 반대로 바뀐 구조에선 마르티넬리가 왼쪽에서 견제할 선수는 칸셀로밖에 없게 됐습니다. 디아스는 라카제트가 견제해줬기 때문입니다. 라포르트가 공을 잡은 상황에서 공을 짧게 툭 쳐놓습니다. 롱패스에 힘을 싣기 위한 도움닫기를 뜻하는 걸로 볼 수 있는데요. 이어서 큰 패스 동작을 취합니다. 이에 마르티넬리가 칸셀로 쪽으로 달려갈 대비를 하는 모습이네요. 결국 칸셀로가 공을 받기 전에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전반전엔 라카제트가 압박 역할을 맡았었기 때문에 디아스에게 공이 간다면 마르티넬리가 홀로 디아스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에 실바를 상대하는 구조로 바뀌고 나서는 근처의 파티가 실바를 커버해줄 수 있는 가까운 위치에 있게 됐습니다. 덕분에 마르티넬리는 칸셀로에 대해 더 신경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자카가 꼭지점을 마크하고 있고 화면엔 안 보이지만 실바가 자카의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에데르송이 공을 잡자 마르티넬리가 파티에게 실바를 맡으라고 지시하고 자신은 칸셀로로 향하는 패스에 대비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하지만 파티가 실바에게 신경을 쓰게 되면 우측 메찰라 데브라이너에 대한 견제가 허술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데브라이너에게 공이 가는 경우 화이트가 빠르게 달려나가서 데브라이너를 압박해줬습니다. 파티가 실바의 근처에 위치했고 데브라이너에게 전진 패스가 들어가는 상황인데요.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화이트가 달려나왔습니다. 근처의 사카와 함께 협력 수비로 공을 뺏어냅니다. 아스날은 이런 압박 전술의 변화로 잠재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야속하게도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54분이라는 이른 시간에 나온 자카의 파울이 페널티킥 동점골로 이어진 것을 시작으로 곧바로 결정적인 골찬스 무산에 가브리엘의 경고 누적 퇴장까지 5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이런 악재들이 겹치면서 준비한 계획들이 물거품이 돼버린 것입니다. 결국 막판에는 통안의 결승골을 허용하며 패배하고 말았네요. 과연 지난 시즌 울브스전처럼 기세가 꺾일지 분수령에 선 아스날입니다.